문화류시의 공포괴담집 동거 1부. 본 이야기는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Y군의 제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고 어쩌면 귀신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99년 11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며 전혀 모르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짐을 싸야 했고 동생도 전학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었던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시험을 치고 방학을 하면 함께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동안은 가까운 친척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결정에 뿔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넓고 큰 집을 구했다며 하루빨리 이사를 가자며 좋아했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생활도 무서웠지만 그때 아버지가 무리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집착과 광기가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말했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세게 맞은 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기 며칠 전 엄마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젊은 아가씨가 엄마의 다리를 잡고서는 이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가지 마세요.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돼요. 매우 다급하게 이사 가는 것을 말리는 아가씨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거야? 아가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는 뒤숭숭한 꿈자리에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이사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른 집으로 이사 가는데 재수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언제부터 미신 같은 거 믿었다 그러는데 그래 내 악기를 막고 싶나? 에?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모든 짐을 쌌습니다. 결국 이사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기 전 엄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일이 잘 풀렸던 터라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거실에서 한 여자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문을 다시 열었죠. 하지만 거실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정든 집아, 그동안 고마웠다. 가족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 집으로 향했죠. 몇 시간 후 동생에게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야, 우리 집 부자다. 마당도 있고 집도 크고 방이 6개, 화장실이 2개. 진짜 엄청 좋다. 가족들이 만족하니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큰 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치고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그러나 엄마의 목소리는 감기가 걸렸는지 기침을 콜로 겪고 목도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야, 말도 마. 어찌나 추운지. 보일러가 고장나고 찬바람도
하고 들어온다야. 아휴, 덕분에 너희 아버지 말고는 전부 몸살 감기를 앓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저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밖엔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동생이랑 약 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있어요? 난 겨울방학 되면 갈게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옆에 있던 동생이 전화를 바꿔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빠야. 뭔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왜? 동생은 혹시나 엄마가 들을까봐 목소리의 톤을 낮추었습니다. 오빠야, 이 집 진짜 이상하다. 동생은 그 집에서 겪은 이상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대문 벨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중이 찾아와서 껄껄 웃으며 시주를 하라는 것이었고, 때로는 노숙자들이 벨을 눌러 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싫다고 거부를 하면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만 되면 동생의 방에서 누군가가 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동생 방 장롱에서 할머니가 우는 것 같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주 겪는 일입니다. 방문 판매나 종교인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는 소리 역시 고양이가 울거나 뭔가 다른 소리로 이 어린 동생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는 비슷한 소리를 구분하지 못해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하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진정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일본 공포영화 주원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주원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겨울방학을 하고 결국 저도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차를 타고 가는데 뭐랄까요?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막상 집을 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문도 크고 벽도 높고 집도 정말 크고 오래된 느낌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집 재산으로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갑자기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안은 어떨까? 문을 열고 마당에 진입했을 때 실망감이 컸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마당이 아니라 입구에는 썩은 나무와 식물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높은 벽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둡고 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독 그 집의 공기는 무겁고 찼습니다. 한기가 쌩쌩 도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온몸이 오슬오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도 집을 둘러보더니 조경이며 공사가 덜 되었다며 관리하기 힘들겠다며 복구되려면 꽤나 걸리겠다고 찜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와 동생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그 집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엄마는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살이 빠져 있었는데 안색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과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2층에는 제 방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방만 2층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서 책상과 컴퓨터, 바닥에는 전기장판과 이불 정도가 있었습니다. 방 크기에 비하면 휑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시에 저는 게임을 매우 좋아해서 한동안 컴퓨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 창문을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세한 무늬가 있어서 뿌옇게 보이는 창문이지만 문 밖에 무언가가 있다면 실루엣이 반드시 보였을 터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선명했기에 뒤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 이전에 동생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후에 이상한 중이나 노숙자들이 번갈아가며 밥 달라고 찾아온다고. 혹시 그들이 담을 넘어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살짝 기분이 더러웠고 언짢았습니다. 설마...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창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순간 돌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재빨리 돌아보았습니다. 새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한 손에 나령을 손에 쥐고 창문을 냅다 열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과 벽의 간격이 30cm 정도여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층이지만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잡을 것도 없고 매달릴 것도 없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실루엣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문을 닫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지러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뒤늦게 기침도 났습니다. 무엇보다 조이는 두통과 누군가 힘껏 누르는 몸살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습니다. 심하게 아팠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새집 가리라고 하나요? 엄마와 동생이 겪은 것처럼 저도 겪었습니다. 한동안 끙끙 앓다가 잠이 든 저는 갑자기 형광등이 켜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눈이 심하게 부어서 초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밤에 엄마나 동생이 왔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위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발 아래가 뭔가 간질간질하면서 차가운 냉기가 돌아 아래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발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빨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보니
엄마는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한참을 보다가 눈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 기침만 콜록거렸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더군요. 입모양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속삭이고 있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선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땀 때문에 전신이 젖어 있었고 여전히 두통과 몸은 아파왔습니다. 엄마가 식사하라며 내려오라고 했을 때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 어질어질했습니다. 밥맛도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집안 자체가 어두컴컴했습니다. 분명히 형광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 전혀 적응되질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야, 오빠는 여기서 잠 잘 잤나? 응? 잠을 잘 잤냐는 말에 지난 밤이 생각났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피눈물 흘리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말이죠.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생이 오빠야, 오빠도 혹시 봤나? 귀신 같은 거.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대화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집에선 혼자서 잘 노는 아이가 이곳에 와서는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저에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입성한 날 겪었던 무서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방에서 장롱을 본 순간 동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